만나면 좋은 친구 MBC. 태국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곳. 오늘의 여행지는 제주입니다. 와! 좋다! 안녕하십니까. 테마기행 제주봉입니다. 아,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세계인들의 보물이고 아름다운 자연유산의 섬이라 불리우는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기행 길은 화산섬에서 빚어낸 아, 장엄하고 그리고 놀라운 화산 풍경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좋으시겠습니까? 자,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레디 고! 이야, 저기다! 검띠검은 현무암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 수십만 년 전 용암의 불길이 만들어낸 거대한 천연 동굴. 기나긴 세월 동안 자연이 빚어낸 지하 세계는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세계인들의 보물이자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제주의 세계 자연 유산 마을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첫 여행지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조천읍 선을일입니다. 제주에는 7개 세계자연유산마을이 있는데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제주시 조천읍 선을일입니다. 저 앞에 바라보이는 저것이 아마 세계유산, 자연유산 같은데 저것도 무슨 오름이에요. 한번 가보죠.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이곳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검은 오름자락에 자리한 세계 자연유산 센터인데요. 가슴에 유네스코 표식을 단 돌 하루방이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네요. 반갑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탐방을 위해서 오늘 저하고 함께 다니실 분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뭐 하세요? 2007년도에 등재할 때 당시에 이장을 했었죠. 예. 그러다가 그때 이제 주민들과 함께 이게 해설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해설사 교육을 받고 해설사 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세계 자연유산 센터는 세 개관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상설 전시실, 그다음 기획 전시실, 그다음에 4D 영상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저와 함께 전시실들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이곳에는 제주 세계의 자연유산의 핵심인 한라산과 용암동굴에 대한 정보를 무용과 영상 그리고 실물로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자, 그럼 김상수 해설장님의 해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제주도도 원래는 육지하고 연결이 돼 있었는데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해수면 수위가 높아져서 예. 물속에 잠겨 있다가 그 이후에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제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이제 섬이 작은 면적이면서도 산남 지역은 융기가 되면서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서귀포 쪽은 절벽이 발달하고 폭포가 이제 형성돼 있고요. 네. 자, 그럼 잠시 서귀포의 해안 절경을 구경해 보실까요? 이곳은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 폭포인 정방 폭포입니다. 제주의 3대 폭포 모두 한라산 남쪽 해안을 따라 서귀포에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다 화산 활동의 결과라니. 자연은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네요. 이번에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핵심인 용암동굴을 살펴볼까요? 이곳엔 실제 동굴에 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정교하게 용암동굴을 재현해 놨는데요. 실제 제주의 화산암들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현무암이죠. 아, 현무암. 예. 요게 스코리아. 이거 들어보면 무게가 다릅니다. 이거 완전 그냥 예, 종이 들은 것 같네. 가볍게. 요거는 이제 서귀포층의 폐류화석. 폐류화석. 예. 요거는 화산탄입니다. 근데 무게가 다릅니다. 요건 진짜 묵직하네. 요거는 발가락 용암이라고 하는데요.
용암이 이제 굳어가는데 속에서 계속 흘러갔던 게 이게 꾸역꾸역 밀면서 이런 발가락처럼 생긴다고 해서 이제 발가락 용암이라고 이제 하고. 이 대자연의 위대함,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위대함은 항상 저희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는 사실 세계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생물권 보전 지역이 한 곳에 있는 건 세계적으로 제주가 유일합니다. 우리 제주가 이제 뭐 동굴도 만들고 곶장알 지역도 만들어놓은 게 이제 다 이 용암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하시죠. 이번엔 센터 뒤편에 자리한 오름으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제주의 수많은 오름 중에 유일하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오름이라고 합니다. 와, 완전히 정글이다, 정글. 와, 예, 이제 운치가 있어요. 검은 오름이 뜻이 뭐예요? 옛날서부터 수림이 울창하게 있어서 음산한 기운을 띠는 데서 이제 검은 오름이라고 했고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으로 검은 오름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검은 오름은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데요. 숲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화산 활동의 흔적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용암에 한 번 흐를 때마다 지금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쌓여 있어서 이게 굳어 있다가 이게 전리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쪽은 이거 지금 동굴처럼 보이지만 이런 예. 곳을 우리 제주에서는 이제 숨골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 가면 구멍이 숭숭 나 있거든요. 아, 이 밑으로? 예. 제주도에 비가 많이 와도 산사태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나 물속에 비가 오면 주변 물이 일로 모이면 예. 이 물이 그 숨골을 타라서 지하로 내려가죠. 예. 야. 지금 여기 이런 곳에는 지하에 있는 공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공기와 차이가 나죠. 그러나 시원하겠어요. 네, 시원하죠. 어?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분화구 둘레가 지금 4,551m인데요. 백록담이 둘레가 1,720m입니다. 두 배 이상이 된 분화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용암이 분출해서 그 많은 용암이 해안선까지 약 14km를 흘러가면서 용암동굴 20여 개 중에 8개의 용암동굴, 뱅디굴, 우산정굴, 부고름굴, 대림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굴, 방천물동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엄청난 양의 용암을 뿜어내며 용암동굴을 만들어냈던 검은 오름의 위용이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은 묻 생명들을 품어주는 아늑한 숲이 됐네요. 자, 여기는 원래는 흙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 나무들이 자라면서 부엽이 일부 쌓여 있을 뿐이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보면 저기 보면 보지만 전부 다 돌을 끼워놔 있습니다. 밖에서는 지끈 뿌리를 뻗어가지고 자기 몸을 지탱하면서 나무가 자라지만 여기는 지끈 뿌리를 못 뻗으니까 돌을 끼워놔서 자기 몸을 지탱하면서 돌을 끼워놓는다. 돌을 끼워놓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안개 낀 게 뭐 이거 안개예요? 이거는 이 안에서 나오는 공기입니다. 공기? 우리 검은 노름만의 장점인데요. 밖에 공기하고 이 공기는 다릅니다. 이 공기를 마시면 우리 뇌파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검은 오름이 뿜어내는 특별한 공기 한번 마셔볼까요? 아유, 좋다. 검은 오름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데요. 멀리서들 참 많이 찾아오셨더군요. 곶장알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술. 네. 또? 이렇게 곶장알 단어는 들어봤는데 곶장알이 뭔지는 몰라요. 제주도 단어 두 개가 합성이 된 겁니다. 곶은 표준어 숲, 자갈은 자갈이나 돌멩이가 엉켜있는 곳.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돌이죠. 지금 학생이 몇 학년? 5학년. 5학년. 여기 오니까 이 분위기 어때, 느낌이? LA부터. 아, LA보다 더 좋대요. 우리 누나는? 똑같아. 하긴 느끼는 감정이 똑같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하긴 LA에 우리 방송이 안 나가지 뭐.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때요? 오실 때마다 느끼는 아, 느낌이. 네, 오늘 비가 와서 사실 우비까지 준비해 왔는데 비가 와도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네. 응.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멋있고 안 오면 또 안 오는 대로 안 오는 대로 멋있고. 멋있고. 네. 아, 그러시구나. 이번에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선을이리의 또 다른 보물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역시 화산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야, 여긴 뭐 또 다른 분위기네. 예. 그 아까 검은 울음에서 흐른 용암이 예. 여기를 이거 덮은 거거든요. 아, 이쪽으로? 네. 예. 여기는 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바위가 이제 형성되죠. 어, 판판해요. 예. 이곳은 화산 활동 당시 점성에 약한 용암이 굳어진 암반지대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면서 습지가 만들어진 건데요. 빗물이 모두 땅으로 스미는 제주에서는 보기 드문 지형이라고 해요. 여기는 비가 와서 물이 많이 고여인가요? 여기 무슨 늪 같아요. 예, 지금은 예. 비 와서 이제 한 건데 이 암반 위로 흐르면서 이게 하천처럼 이렇게 흘러와요. 예, 아, 네, 이게 흘러서 이 본 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이 앞에 예, 본물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이 바위 그 사이사이로 흐르면서 들어온다고 해서 흐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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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흐린내.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어, 예.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와, 야 여기도 연못을 또 형성했네. 야 이게 뭐 연꽃 아니에요? 예, 이거 연꽃입니다. 와, 이렇게 지금 오는데 예. 물이 이게 흐르듯게 이 본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 일대가 전부 다 암반지대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암반을 타서 이렇게 흘러와서 이 본물에 이전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물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옛날엔 여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거거든요. 오. 우리 제주에는 집집마다 그 소나 말을 이제 키웠는데 예. 소나 말 겨울철에 먹는 물이 이 물이에요. 아주 자연이 빚어낸 예, 예. 조그만 연못과 공원 같아요. 예,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여기는 그 우리 학생들 그 생태 학습장으로 여긴 동굴도 있고 음흠. 이런 빌레도 있고 아. 또 옛날에 이제 이용됐던 이런 습지도 있고 이래서 그 생태 학습장으로 이제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죠. 이곳은 다양한 습지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선을이리야말로 진정한 세계 자연유산 마을이 아닐까 합니다. 야, 아, 난 이게 무슨 메밀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꽃이 막 굵어. 이게 무슨 꽃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백도라지입니다. 백도라지. 백도라지? 예. 아니 도라지가 좀 난 도라지가 저 뭐야 청도라지. 예, 청도라지 있고 백도라지 있는데 이 백도라지가 진짜 약재로 쓰이죠. 아, 옛날에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백도라지 그 약에 쓰인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백도라지 가루. 예. 여기 우리 마을에가 이제 도라지 주산지인데 예. 예, 지금은 이제 이 하얀 이 백도라지로만 해서 이게 약재로 나가죠. 약재. 아, 그래요? 예. 뭐 저 건너편도 있고 저 뒤편에도 있고. 네, 예, 뭐 꽤 많이 재미있네요. 많이 재미합니다. 도라지는 네네. 우리 선을이리가 이제 주산지죠. 백도라지.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때가 된 모양이나 배에서 난리 났어. 뭐가 좀 안 들어온다고? 신호가 오죠. 어, 예. 시간이 이제, 된 모양이죠.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마을에 아주 유명집이다. 우리 단골 식당인데 가서 먹어보시면 예.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함께 가시죠. 예. 예. 제가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예. 예. 선을이리 토박이 김상수 해설자님이 추천하는 맛집 바로 이 국수집이에요. 식당 안에는 갓 삶은 국수의 고소한 냄새와 온기로 가득했는데요. 제주하면 유명한 것이 바로 고기국수 아니겠습니까? 돼지 사골을 푹 구운 진한 육수에다가 잘 삶은 돼지 수육을 고명으로 올려주는데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어먹는 제주의 향토 음식 돔베고기도 참 먹음직스럽지요. 네?
자, 이제 고기국수 맛 좀 볼까요? 자, 푸짐하죠? 국물이 진하면서도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고기국수의 매력이에요. 와, 야, 진하다. 전에 돈배 고기 먹어봤어요, 첫째 때. 근데 이렇게 돈배 국수는 안 먹어봤어, 고기만 먹어봤지. 아유, 돈배 고기. 환상적이야. 이런 거 처음 먹어. 육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 멸치국수나 아니면 뭐 비빔국수인데 여기는 고기가 들어가요. 이게 돈배래요. 제주 말로 돈배고기. 강추합니다. 국수를 먹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딱 점심 시간만 문을 연대요. 아까 보니까 여기 11시부터 오픈이라고 해놨어. 네. 음식을. 네. 그리고 4시에 크로스야. 네. 그럼 5시간 동안밖에 손님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4시가 지나면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손님이 끊기는구나. 네, 네.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저희는 여기 아시다시피 이렇게 촌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또 식당도 있지만 저희 마을 또 봉사도 좀 하고. 아. 제 일, 할 일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 마을 봉사 뭐 하세요? 지금 뭐. 마을 지킴이랑 뭐 어른들 돌봄이사. 아니 방범대구나. 방범대구. 네. 주민자치대, 아니 저기 경찰 자치대. 네. 그러니까 낮에는 영업하시고 돈 버시고 저녁에는 봉사하고. 야,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검은으로 해설도 갑니다. 공부하러? 아니 해설사예요. 검은으로. 검은으로? 네. 야, 이거 뭐 잡이 세 가지 아니. 뭐 어떻게 다 그래? 어떻게 소화하세요? 소화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손에서 밥을 얻어 먹잖아요. 애들이 밖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음식 만들 때 항상 애들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야, 예, 오셔서 예전 맛이 그대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하는 맛이 나고. 아, 예전 맛이 그대로네요. 네, 네, 야, 네. 또 온 분들이. 네, 네.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네, 그럴 때가 제일. 기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쵸. 앞으로도 뭐 그냥 식당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맛있는 고기국수를 끝으로 선을 이리 여행도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마을 두 번째 방문지는 아름다운 연못을 간직한 덕천리입니다. 이야, 예쁘다. 오, 아주 연못이 아주 예쁜데. 와, 나 오늘 후회라. 그냥 물도 꽉 그냥 찼네. 아유, 이장님이 또 이 멋진 정자에서 저를 또 기다리고 계셨구만.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덕천리를 방문해 주셔서. 여기가 세계 자연유산 마을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덕천이라고. 예. 아, 그래요. 야, 근데 이게 정원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예쁘고. 이것도 이제 동굴에서 내려오는 용암으로 인해서 이게 형성된 거죠? 네. 그럼 이게 어디 검은 오름하고 연결됐어요? 이게? 검은 오름에서부터 이제 용암이 흘러내린 게 이제 저 밑에 월정리 그 바다까지. 그 바다까지? 예. 그 지하 동굴 라인이 또 있습니다. 이제 동굴에. 예, 예.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데가 있고, 이제 자그마하게 이제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크고 잘 정비된 습지가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곳이 흔치 않아요. 이곳 역시 다양한 식생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습지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화산섬의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다시 검은 오름이 내뿜은 용암의 흔적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제주에서도 아주 유명 관광지인 만장굴. 이 어마어마한 자연 동굴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해서. 아, 저기 여기 관계하실 하계사님 제가 만나서 구체적인 말씀을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저는 만장굴의 오모술 얘기했는데, 예. 어떻게 이게 어마어마한 동굴이 형성됐을까? 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시죠? 아유, 궁금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들은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공으로 이게 터널처럼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그건 자연동굴 아니에요. 예, 천연동굴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는 그 용암동굴이니까 예. 일단 용암이 흘러야 되겠죠. 그 용암이 흐를 때 용암이 1000도가 넘습니다. 온도가. 야, 되게 뜨겁죠. 그게 이제 지표로 나오면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표면은 이제 굳지만은 안에 내부에는 온도가 이제 유지가 돼요. 예. 온도가 유지된다는 건 굳지 않고 용암이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다가 또 뜨거우니까 바닥을 또 계속 녹이거든요. 예. 바닥을 녹이고 계속 용암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예. 그 용암이 계속적으로 흐르다가 그게 이제 다 빠져나가 버리면 용암이 흘렀던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 게 이제 용암 동굴이 되는 겁니다. 혹시 부정유 선생님이라고 여기 계신 분인데 인사 한번 하십시오. 동굴 들어가시기 전에. 단결. 오랜만입니다. 손이 달았어. 예, 그렇죠. 예, 예. 이 부정유 선생님이 1946년도에 그 김영초등학교 처음 이제 그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네.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학생 30명이랑 이게 동굴 탐험대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 만장굴을 처음 이제 입구부터 끝까지 탐험을 하셨어요. 동굴 이름도 부정유 선생님이 그 만장굴 그 명명하셨어요. 만장굴 동굴. 아, 부정유 선생님과 용감한 제자들의 대탐사 끝에 세상에 알려진 만장굴. 이 굴은 약 30만 년 전 검은 오름의 폭발과 함께 분출된 용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그 역사적인 만장굴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와, 벌써부터 선선하다. 여름에는 뭐 이 동굴만한 피서지가 없죠. 그죠? 최고의 뭐 피서지가 뭐 동굴이죠. 만장굴은 총 길이 약 7km에 높이는 최대 30m에 이르는 거대한 용암 동굴입니다. 용암이 흘러가면서 동굴 벽면에 흔적도 남겼네요. 아, 이거 좀 독특하네, 이쪽에.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 아, 상의 빨갛기도 하고 뭐 물방울이 떨어지다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용암 종류라고 그러거든요. 용암 종류. 종류.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용암이 완전히 굳기 전에 약간 이제 한 반 정도 굳었을 때 중력 때문에 이게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아... 떨어지다가 그대로 이제 굳은 거예요. 예. 떨어지다가 굳어 버린 예, 거야. 예. 종류. 예. 그럼 용암 종류라 그러고 보통은 이렇게 좀 좁은 통로에 예. 왜냐면 좁은 통로일수록 열이 전달이 잘 되거든요. 넓은 데보다. 네. 그러니까 좁은 통로에 이런 종류들이 많이 생겨요. 좁은 통로에 예. 이 만장굴이 넓고 커서 예. 비행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비행기요? 비행기 들어와요? 예. 비행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뭐 트럭 한 두 대 정도는 충분히 아마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 트럭 두 대 정도 예. 지나간다고? 예. 가장 폭이 넓은 데가 한 21m 정도. 넓은 데가? 제일 넓은 데가. 21m? 예. 아유, 한참 넓은데. 엄청 넓죠. 예. 높이는 한 23m 정도. 제일 높은 데가. 그렇게 넓으니까 예, 비행기가 예. 들어올 수 있다고 예,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만장굴 하면 그냥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어디 그 하와이라든지 예. 아이슬란드, 뭐 스페인 이 정도 가야 이런 이제 용암동굴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가면 이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규모도 규모고 경관도 아름답고 예. 지질학적 가치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이제 아름다운 그런 동굴로 이제 평가를 받아서 그 2007년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예, 세계 자연유산에 이제 등재가 이제 됐어요. 총 7.4km 구간 중에 탐방이 가능한 구간은 약 1km 정도예요. 펄펄 끓어오르는 용암이 흘렀던 길을 걷는다는 건 참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어느덧 만장굴을 대표하는 거북바위에 다다랐는데 이 천장에서 떨어진 용암 덩어리가 바닥에 흐르던 용암에 떠내려가다가 식으면서 굳어져 버렸대요. 이번엔 동굴 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여기는 예. 뭐예요? 아주 좀 특이한 형상이야. 그렇죠. 약간 거북이 등껍질 모양 같기도 하고. 거북이 등껍질? 예. 다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그렇네. 예. 예전에 어떤 분이 예. 여기 거북이 본인이 거북이 화석을 발견했다고. 거북이 화석? 예,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도 있어요. 사실 거북이? 뭐 거북이 화석은 아니고 우리 주상절리 들어보셨죠? 예, 주상절리. 주상절리가 이제 주자가 기둥주자. 절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돌에 금이 간 걸 절리라고 하거든요. 네. 기둥 모양으로 이제 기둥 모양으로 금, 금이 간 건데 옆에서 보면 이제 기둥 모양이지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육각형, 팔각형, 다각형 모양으로 이제 절리가 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뜨거운 이제 용암이 굳을 때, 식을 때 수축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각형 모양으로 이제 절리가 생깁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밑에서 봤을 때 저렇게 이제 절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거북이 약간 등껍질 모양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런 이제 절리 모양으로 지금 천장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가다 보니까 동굴 가장 끝단에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커다란 돌기둥을 만났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 석주라고 합니다. 이 석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주라고 알려져 있어요. 높이가 아. 7.6m나 됩니다. 높이가? 예. 꽤 엄청 크죠? 예, 7.6m면. 전 세계 용암 동굴 중에 가장 큰 용암 석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기둥으로, 예. 돌 기둥으로. 석주 위에 보면 구멍이 또 하나 뚫려 있거든요. 예. 그 위로 이제 동굴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위로 흐르던 용암이 우리 골프공 이제 구멍에 빠지듯이 용암이 흐르다가 그 구멍을 따라 이제 이게 쏙 이게 빠져간 거죠. 예. 용암이 이제 쭉 이제 떨어지니까 그것이 상류로도 흐르고 하류로도 흐르고 예. 한 150m 정도를 이제 흐르다가 이게 이제 계속 공급된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이 중단되니까 우리 촌농 떨어뜨리면 예, 그렇죠. 또 쌓아 올라가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굳고 하면서 그대로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위에 흐르던 용암이. 이 동굴 자체가 생성된 지가 한 만 년 정도 됐거든요. 만 년? 예, 만 년 정도 이제 됐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보존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와, 보존이 잘 됐다. 예, 예. 그 형성될 당시의 구조들이 그대로 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조들을 보고 이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와. 세계적으로 만장굴처럼 용암이 흘렀던 흔적과 지형이 잘 보존된 용암 동굴은 드물다고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보지 못한 만장굴 미공개 구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세계유산축전을 통해 만장굴의 숨은 속사를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세계자연유산마을 다음 여정은 바다가 아름다운 월정리입니다. 삼다도라 제주에는 돌멩이도 많은데 이 삼다도 제주는 돌, 바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 세계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시청자분들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거. 예? 뭐요? 바람? 아니요, 바람은 변해. 딱 하나! 돌! 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돌이 안 변한대요. 예. 근데 여기 이, 제주에 오면 여기 좀, 흐트러진 게 다 돌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에서는 이 돌 하나가 아주 중요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왜 유산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 많은 돌 중에서 이게 다 유산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마. 내가 여쭐 분이 누구야? 아, 저기 저분이 또 이장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장님 뵙고 내 자상과 여쭤볼게요. 가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월정 이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제가 아까 좀 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예. 예나 지금이나 제주도에 예. 안 변한 거는 돌이라고. 아, 맞습니다. 그런데 왜 돌의 그 중요한 유산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까? 그 많은 돌도 많은데 왜 앞에 제주돌이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주는 용암석이거든요. 용암석? 예, 예. 예. 저게 다 구멍이 나 있어요.
예, 제주도, 예. 제주, 예, 예. 제주도는 종수 다 뚫렸어요. 특이하죠. 근데 저거 오다 보니까 밭담공원이라고 써 있어요. 예, 예, 예. 돌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예, 예, 예. 여기가 뭔지. 여기 밭담에 축소를 시켜가지고, 아~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모형으로 뭐 불턱, 예. 화장실, 산, 묘지. 예. 묘지 해가지고 여기를 다 형성을 해놓은 거예요. 아~ 이것은 제주인들의 삶의 지혜와 정신이 깃든 돌담들의 축소판, 제주 밭담 테마공원입니다. 둥글게 돌을 쌓아서 바람을 막은 이 돌담은 불턱이라고 하는 곳인데 해녀들은 이곳에서 추운 몸을 녹이며 음식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 길에서 집까지 굽이굽이 돌아가며 돌담을 쌓아 모진 바람도 이겨냈습니다. 돌담은 척박한 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것이죠. 요거는 좀 독특하다. 뭔가 이거 사월 도해지에서 보는 네. 일반 산소 같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응. 이게 응. 산소고 네. 이 가축들이 예. 가축들이 이 산에 가 가지고 뭐 산을 산소로 훼손을 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거를 막기 해 가지고 하고 또 만약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예. 산불이 나가지고 했을 때도 이 산을 태우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을 막는 역할도 하고 아 불막이 역할도 하고 예, 예, 예. 예, 산짐승들 막이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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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런데 예, 옛날에 어르신들이 지혜로 왔네요. 어? 산을 전수 태우는 게 아니라 태우면 다른 데는 태우지만 예. 그쪽은 불에 안 나가 맞습니다. 어, 침범이 못하게 불길을 막는 거죠. 불길을 막아준다. 예. 척박한 화산섬에서 돌밭을 일구며 살아야 했던 제주인들. 천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한 땀 한 땀 밭담을 쌓아 올렸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아주 소중한 농업유산이 됐습니다. 아까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이게 밭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어. 맞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밭담이 꽤 많네요. 어? 아니, 뭐, 제주도 전 지역이. 다 밭담이죠. 예, 뭐예요? 예, 예. 그리고 특히 이 월정리 같은 경우에는 밭담이 또 특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은 예. 여기가 용암이 터지면서 이게 이쪽으로 많이 왔대요. 용암이. 아, 용암이. 예, 예. 용암이 흘러가지고 해서 오다 보니까 이 우리 이 밭 밑에는 거의 돌담이에요. 아, 이 밭 밑에? 예, 예. 이 경작을 하려고 해가지고 캐내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돌을 또 어디 뭐 버릴라니 그렇고 그래서 또 울타리를 치면은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가축도 침범하는 거를 방지하고 이게 우리가 이 경계로도 이거 하거든요. 아, 경계로. 예, 예. 밭담. 내 맛이다는 거를 표시. 그렇죠. 예, 표시. 예, 예. 예,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뚝이 있어요. 예, 예, 논뚝이나 예, 밭뚝 있죠. 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은 우리 네네. 같은 경우에 이거 바람막이도 되고 경계 표시도 되고 뭐 이것저것 표시. 해가지고 많이 예. 쓰임새가 많죠. 어, 그렇네요. 예. 제주에 오니까 예. 이 돌이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고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산 중에 하나로 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보니까 예. 그죠? 농업유산으로 해가지고 예. 예. 이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자연과 벗삼아 함께 걷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월정리의 밭담길. 그런데 저기 보이는 저 밭 아래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여기도 돌담으로 쌓아오는 곳인데 여기도 뭐가 좀 있는 거 보니까 좀 뭐가 있는 모양이죠, 보니까? 아, 예, 뭐가 좀 있어요? 여기는 응? 그 당첨월 동굴이라 해가지고 예. 약 한 2007년도에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한 동굴입니다. 예. 이게 예. 동굴이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은 밭을 경작을 하려 그러니까 이 돌이 많으니까 돌 위에는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요즘은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돌을 깨는 작업을 하다가 네. 이제 포크레인으로 팍 찍으니까 그냥 동굴이 빵 무너진 뚫어진 거예요? 네, 뚫어진 거예요. 와. 진짜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가 진짜 이 석순 같은 게 엄청 멋있습니다. 이게. 아 그래. 당첨을 동굴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 땅에서 3m 정도 아래에 만들어진 용암 동굴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길이가 800m가 넘는 호수를 품은 용천 동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로형 동굴인 뱅디굴. 만장굴과 함께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김영굴까지 8개의 용암동굴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땅 밑에 이런 환상적인 지하세계가 있다니 참 보고도 믿기지가 않죠. 그 우리 문화재청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이거를 영상이라도 볼 수 있게끔 밖에서 지금 내부에가 어떻게 어떤 모양이라는 거를 해서 보여달라 예.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 용천 동굴도 마찬가지고 이 동굴 이 당첨물 동굴도 마찬가지고 해서 좀 이렇게 묶게만 놓은 게 아니고 글쎄 묶여놓은 뭐예요? 공개 제한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누가 와서 볼 거냐 말이지. 그래도 관광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이게 당첨물 동굴이다 하게 되면 아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돼.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 이거 뭐 있을 필요도 필요 없는 거고. 뭐. 자기들끼리 몇 사람만 알면 네, 뭐냐 이거야.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쵸? 만들어주셔야지. 잠시 여정도 쉬어갈 겸 월정리에 싱싱한 해산물들을 맛보러 갔습니다. 보글보글 맛있게 익어가고 있군요. 야, 이거 은갈치 한 마리예요, 갈치? 예, 예, 이게 통으로 한 마리예요. 아, 통 은갈치 조림 예, 예. 모양이다. 예, 예, 예. 거기에 해산물을 다 골고루 그렇죠, 올려놓고 이게 그러니까 월정리 해녀분들이 직접 잡으신 건가? 예, 예. 갈치만 빼고 다 여기서 작업을 하신 거라 그러니까 예, 예. 더 싱싱하고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싱싱하네. 제주 갈치가 소문난 건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가라시안 가도 그렇고 그렇죠. 제주 올 때마다 꼭 은갈치를 먹는데 네, 네. 이게 아주 식감이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냥 입에 들면 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갈치. 간장 넣죠. 아. 와, 그건 남녀노소. 뭐 나이가 드신 분이나 아기들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예. 애들도 잘 먹습니다. 아, 좋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그렇죠? 너무 딱딱해도 예, 예. 맛이 없어. 요 정도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딱 좋습니다. 살아있는 물을 지금 완전히 끓여서 먹고 있어요. 아. 문 한번 드셔보세요. 예, 예. 기자님, 예. 문을. 아, 드시죠. 문을 좀 드셔보시고, 예, 예. 드셔보시고. 예. 아, 맛있죠?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뭐 제주 바다를 통째로 먹는 기분이었어요. 아, 아주 쫄깃쫄깃. 문어는 이 맛에 먹는다. 화산의 흔적을 따라 걷다 보니까 어느덧 바다에 다다랐습니다. 검푸른 바다와 현무암 바위가 펼쳐진 이곳에도 화산의 흔적이 남아있다는데요.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야, 여기는 어떤 곳인지 완전 운동장같이 그냥 아주 평평해져가지고 네. 여기 와서 뭐 소풍하도 되겠네. 애기들 놀기도 하고. 예, 예, 맞습니다. 여기는 많이 놀러도 와가지고 많은데 좀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은 용암이 터져가지고 이게 예. 낮은 데로 이제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터져가지고 생긴 게 아니고 예. 이게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처음 생긴 건 밑에 있고 위에 또 위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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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층층층이구나. 예예.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단층이 예. 생겨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나중에는 굳으니까 네. 이렇게 이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창판 바른 거 같아. 창판지. 아, 그러니까 곳곳에 예, 예. 저렇게 띄엄띄엄 저게 다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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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맞습니다. 만들어진 형상 아니에요. 예, 예, 예. 야, 이거 뭐.
말로만 들었지 언제 저희가 또 그 그냥 서치고 지나가면 이런 못 볼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왔으니까 예, 이런 예. 멋진 풍경도 볼 수도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참 자연이 만들어낸 예. 이 형상, 이 풍경을 이 제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다른 곳에는 이런 형상이 없잖아요. 없어요. 오늘 아주 좋은 풍경 보고 갑니다. 예, 예, 예. 예. 검은 오름에서 시작된 거대한 용암의 불줄기들 경사면을 따라 흐르며 수많은 용암 동굴을 만들면서 이곳 김녕 바다까지 다다랐다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또 여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바다가 뜨겁습니다. 정녕 여름인 모양입니다. 아, 제주 중산간 마을인 검은 오름을 품은 선을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해안가 마을을 품은 김녕리까지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근데 난 이게 마지막 여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곳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딘가 했더니 제주에 오면 꼭 바다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아 제주가 바다인데 그럼 뭐 맨날 바다만 느껴. 근데 아주 독특한 곳이래요. 그곳으로 한번 제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 저건가? 김녕항에 가면 제주의 바다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중근 선생님의 김녕 수산물 아바카센터 예.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예. 제주에서 이렇게 예, 환영받는 건 처음이야. 아, 예. 그러니까 예. 김녕 휴양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난 여기 어떤지 모르고 왔는데 예, 예.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요? 아, 이곳은요. 2008년도 아름다운 노항사업의 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가 선정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와. 근데 선정됐는데? 선정돼서 5년 개발 계획으로 낚시 체험장, 해녀 체험장, 아, 예. 바르짜비 체험장을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아. 기반 공원 조성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런 아름다운 노항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선정돼가지고 아주 예, 뽑히셨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예, 예.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뭐예요? 아까 보니까 낚시 뭐라고 했잖아. 예, 여기 반대쪽 보이는 것이 낚시 체험장. 낚시 체험 또? 이쪽이 해녀 체험장, 바르짜비 체험장. 그리고 바깥쪽으로 보시면 넓은 호환선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낚시와 해녀 체험. 바르짜비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장비가 없어도 체험비만 내면은 다양한 바다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드디어 낚시터에 도착했습니다. 자, 계장님. 예. 내기 오지 뭐. 어떤 내기를 할까요, 그러면? 뭐 좀 뭐 커피 내기든지. 예, 예. 여기에서 조성된 커피숍이 있으니 해녀삼촌 커피가 있으니까 예, 예. 예, 한번 내기해서 예. 커피 살랑 내기를 할게요. 어야 물었다. 아, 아니네. 이곳은 저수지처럼 바닷물을 가둬놓고 물고기를 풀어둔 낚시터였는데요. 그래서 바다 낚시보다 대어를 낚을 확률도 높다고 하네요. 자, 이제 슬슬 입질이 올 때도 된 것 같은데. 왔다! 어? 아, 물었네요! 어. 예, 최 선생님 물었습니다! 뭐야? 와! 야, 우럭이네요! 우와! 신났다! 야, 여기 우럭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 우럭이 물었네요. 아까 저쪽에서 우럭 잡았는데. 예, 예, 예. 한 마리 더 올렸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가만 있으면 내가 문제다. 어떻게. 계장님은 올렸습니다. 와, 야, 이건 내가 지금 쥐고 있는데 시간은 다 되고 흔하네. 물속에는 팔만한 길이의 물고기들도 심심찮게 보였는데요. 물고기도 사람을 알아보는지 점체 저한테는 안 와요. 계장님. 예, 예, 예.
지면은 아까 내 커피 내기로 했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 내가 포기할게. 예, 아무래도 예. 저는 현지에서 계속 낚싯대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최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지 않습니까? 처음, 이거 좀 믿기도 못 기는 사람이 말이 해보려니까 잘 안 되는데, 이거 두세 번 해보면은. 예, 예, 예. 여기 아주 고기가 많아요. 아, 예, 많아서 예.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 야.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항복! 아, 승입니다! 깔끔하게 항복을 선언하고 계장님과 함께 센터 2층에 있는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내기에서는 졌지만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제주 여행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 1박 2일 동안 제주 세계유산 자연마을에서 여행을 마쳤습니다. 아, 이게 자연의 위대함과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이 마을 사람들과 삶에 대해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 위대한 유산이 후손들에게 잘 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준비한 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유, 고호! 'Til we see.